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유혹이 좀 있습니다. Yeah, so. Anything else you have? I'm Vladivostok. Oh yeah, Vladivostok. So many we have people there. Yeah, yeah. Maybe someday. Yeah. I've been to Moscow and Petersburg, so someday. Okay, sorry. Strasbourg, yeah. Maybe which one? Maybe chocolate. Okay, next week chocolate. This one next week. Chocolate. Oh, you did that. Oh. 어제 왔던 길 다시 왔는데요. 가려운 것도 나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어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기도 하고. 아~ 아~ 슈프라라고 생선인 것 같아요. 털어볼 건데 케밥 먹어가지고 질려서 제가 이번에는 슈프라라는 것 같아요. 주부에 갔어요. 고등어나 가자미 같은 거 튀긴 것 같은데? 튀긴 익힌 것 같은데 바싹 익힌 건 아니고 근데 뭔가 양념이 있으면 좋겠어. 양념이 있으면 좋겠어. 양념 소금도 있어. 먹으라고 고추도 있어요. 겉에다 뿌린 겉에 걸 먹어도 되잖아. 소금에 후추 뿌린 거 같아. 밥이랑 김치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7,000원 정도 합니다. 60리라.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 얼추 다 먹었고요. 오랜만에 정말 생선을 이렇게 한 마리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비리진 않아요. 이게 소금이랑 후추를 좀 쳐서 먹으니까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은 것 같아요. 소스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 그런 한국어 제안이라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케밥 먹다가 아, 집에서 샀던 그런 디저트.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조각조각 여러 가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샀는데 잘라달라고 해서 했는데 패키지를 파리 하이 아이랜 45년도 유명한 거 같고요. 이거 5리라 짜리로 딱 해서 1,099리라 이렇게 비싸요. 패킹은 짠. 이게 앞으로 봐야 좀 좋은데 돌려놨어. 포크 등기만 먹어볼게. 포크 먹을까? 일단 이거 패드. 초콜릿이 같은데? 맛있다. 제가 샤크랑블루에서 사 먹었던 좀 약간 따구려 로콤에 비해서는 진짜 맛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맛보고 나서 안 사 먹었거든요. 맛있어 보였어요. 여전히 달긴 달아요. 물 안 줘 물을. 제가 볼 때는 이 차이나 아니면은 밍밍한 카페라떼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단맛이 계속 남아있어서 막 뜨거운 맛처럼 올라오는 느낌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도 먹었잖아요. 와, 오늘 단 건 다 먹었네. You like something dessert? Oh, it's okay. I'm full. Sorry. 아주 깜찍하신데, 어, 터키 사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진짜 이쁘게 났죠? 아, 우리 마이클 잭슨 되시네. 우리 가격은 엄청 싸네요. 그래서 디저트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디저트 커피랑 그 딴 거를 한번 봐야겠다. 아, here. Fourth floor. Fourth floor. Yes. Thank you. 오, 완전히 이쁜데요? 아마 따님이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쁘시니까 따님도 이쁘시고. 호텔에 토요일에서 이만한데 오프로 4층까지 올라가라는 거. 4층 너무 높지 않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아, 맥스 원승? 맞지? 엘리베이터 뭐 한 명 탄 엘리베이터 처음 봤네요. 온 거 같다. 온 거 아닌가? 메세굴. 자, 공사 중인 걸로. 이 룸이 되게 진짜 오래됐다. 아, 얘는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다. 다치겠지. 다치지 않네. 변명한 거야. 야, 벽 두께가 다 보이네. 문, 벽, 문, 벽, 문, 벽이 아니에요. 벽, 천정이죠. 천정이 나빠.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저분들 이슬람 국가인데. 머리 뱀들이. 훨씬 깔끔하네요. 근데 와, 이런 뷰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뷰네요. 저기 보고 커피가 나왔네요. 아, 테이크아웃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밍밍한 느낌이 나는데 커피 맛을 딱 봐도 밍밍한 느낌이긴 했는데 이 엄청난 크기에 샷을 하나만 넣은 것 같습니다. 역대급 제일 밍밍한. 그냥 구수한 보리차에다가 보리에다가 우유 그리고 물 좀 넣은 것 같아요. 아, just one post. Yes. You're not interested in this SNS? Sorry? Not interested in SNS? Social media? Social media? No, actually online. I'm online. Yeah. But camera is. Just yeah. Oh my god. And new phone. Yeah. Yeah. Is this your mother? No. No? Just part-time job? No. Full-time job. Full-time job? Yes. Oh, okay. No. Look like just 19 years old? Yes. Yeah. Yes. You?
만 42 years old. Why, babe? So I'm retired and traveling and start YouTube. YouTube? Yeah, YouTube. So I'm taking around the world. My favorite special city. Yeah. No, it's okay. No. It's okay. Just my good memory. Hi. Hi to my friends in YouTube. Korea. Yea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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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Korea. 누드랜 스시라는 데로 왔는데요. 와,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갑자기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서빙을 하네요. 와, 오케이. 드디어 저희 재팬에서 처음 봤습니다. 여행하면서 햇볕 얼굴 탄탄데 맛이 있을까? 누들이 무슨 누들이 나올까? 수시 한번 볼까? 오, 괜찮네. 예. 비주얼은 좋네요. 스시의 누드 맛이 매콤한 맛이 오는데 스테이크 맛 할까? 와, 진짜 여기는 사람들 옷이 너무 옷을 이쁘게 입는 것 같아. 우와, 저쪽은 뭘까? 여기 와이파이가 되나 봐. 아,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사 아라비카 커피. 아,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밍밍하지 않을까 커피가? 오, 이거 봐, 이쁜 거 봐. 와, 물인가? 사이 보자. 사이 왜 이렇게 좋아해? 커피 좀 좋아하세요, 커피. 남녀노소 그냥 다 있습니다. 흥겹네요. 오, 칵테일, 소프트 드링크, 메인 코스, 퍼스타, 브렉퍼스트 그냥 다 있네. 일본 음식까지. 역시 저는 스타벅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라떼를 빨리 흡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엄청나죠. 네. 그냥 일반 스타벅스도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왔던 그런 스타벅스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저 개가 제 다리를 또 잡고 핥아가지고. 아, 추워. 거기 추워. 아이스 카페한테 진하게 먹으려고 얼음비 다 빼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이게 쓰리샷이거든요? 제이경 제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안 치고 갑니다. 한국이 정말 바리스타들 일하기 좋은 그런 흔쾌인 것 같아요. 안탈리아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인데 그냥 아케이드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보고 맛있는 거 같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시는 이유 같아요. 제가 어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릴 게 없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브이로그 다니고 여행 와서 브이로그 다니고 그래서 마음은 편하고 되게 몸도 편하고 다 좋은데 영상 찍을 게 없는가.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유럽이나 대도시 같은 데 어디 있고 다 개발도상국 가서 신기한 걸 찾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타이타닉 타는데 얘들도 타이타닉 타네요. 횡단보도 없어도 이렇게 길 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아, 그 횡단보도 끝인가? 아, 이게 트램 쓰는구나. 나 트램 지나가서 조심해야겠다. 사람들 여기 많은 데인데 진짜 엄청 싸지 않아요? 머리띠 2차원. 지나가다 봤는데요 만원도 안 합니다. 헬로. 예. 진짜 이쁘지 않아요? 와, 이것도 스타일리셔 입으면 멋있을 것 같아.
와. 한번 오셔서 휴양지 분위기 한번 쏙 내고 가십시오. 만 원입니다. 입구 벌어주세요, 가격. 근데요. 뭔가 그림 같지 않아? 잠겼다. 이렇게도 있다. 온다, 온다. 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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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밝아요. 플라멩고 분위기인데? 와, 이 어떻게 마을이 오니까 뭐가 물기 있어. 옷도 입하시고. 후통, 중국 후통 오는 느낌이야. 뭐 이렇게 훨씬 깨끗하죠? 가면 어떻겠지만. 후통이 이런 건 없죠. 20년도 넘은 배치 같은데? 이야, 이건 30년 넘은 것 같아요. 와, 아주 현역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차 마시는, 차이 마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다 관광지다 보니까 그들이 쉴 데가 없잖아요. 다 관광지한테는. 여기도 보면 배가 이렇게 있네? 배가 여기 있을까? 제가 머무는 36,000원짜리 수조고요. 차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호텔 매트요. 약간 이런 분위기. 저기도 따뜻한 분위기고요. 귀엽죠? 트립어드바이저리에서 좋은 평을 받은 호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풀장이 있어요. 오, 여기서 보니까 이쁘네요. 약간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스타일. 수영장은 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수영하려고 사실 제가 예약을 했는데 다리가 이래서 못하는 게 정말 아쉽긴 합니다. 3만원대, 한 35,000원인가? 35,000원 정도? 아, 조식을 여기서 줄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와, 자전거 빌리는데 하루에 10리터 아니에요? 어쨌든 1,300원이니까 자전거 빌려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우씨, 오큐 엠버세더 호텔 같은데? 따라라라. 자, 35,000원짜리 방입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깔끔하네요. 화장실 뭐 때도 없고 괜찮아요. 여기 이제 캐리어 놓는 데인 것 같고. 우와, 신경 썼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 생각보다 좋은데? 밖에 안 써도 되겠다. 좀 싸늘하지만 여기는 내 집들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아쉽지만 뷰가 수영장 뷰가 아니네. 너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